세상을 바꾸는 IT 기술들. 하지만 스마트한 세상에도 고민은 있다. IT 관련 궁금증과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t's Solution. 안녕하세요. 저는 군포에 사는 홍성학입니다.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새로 구입을 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컴퓨터가 느려지더라고요. 오늘의 주인공 홍성학 씨. 느려진 컴퓨터 속도가 고민인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원인을 찾다 보니까 PC 청소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 컴퓨터를 깨끗이 쓰고 싶은데 워낙 민감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막 분해할 수도 없고 괜히 청소했다가 망가질 것 같기도 하고 컴퓨터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얼마마다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인 1PC 시대, 없어서는 안 될 나의 컴퓨터. 얼마나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언제부턴가 시끄러워진 컴퓨터 소음, 느려진 컴퓨터 속도. 이 모두가 컴퓨터 청소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청소 전문 업체 컴크린 365의 최종식입니다. 컴퓨터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또 팬 모양의 냉각 장치가 있습니다. 선풍기 모양으로 된 냉각장치인데요. 이 냉각장치는 컴퓨터를 작동할 때 안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컴퓨터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냉각장치의 날개에 먼지가 쌓여서 발생하는 열을 제대로 식혀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컴퓨터의 발열 증세가 심해지고요. 그렇게 발열 증세가 심해지다 보면 CPU나 메인보드나 그래픽이나 메모리에 내부에 발생한 열 때문에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심한 발열 증세가 원인되어 화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집에서 청소하실 때는요, 보시는 것처럼 먼지를 털어낼 수 있는 브러쉬를 준비하시면 좋고요. 컴퓨터 대리점이나 관련 부품 판매하는 곳에 가서 에어분사 스프레이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효과적으로 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나오는 먼지를 마시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가정에 있는 진공청소기를 활용해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컴퓨터를 청소할 때에는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팬이 움직이지 않게 손으로 잡고 청소하시고 CPU 팬 밑에 있는 방열판도 같이 청소하시면 좋습니다. 청소는 1년에 한 번씩 해주시거나 케이스를 열었을 때 먼지가 쌓여있으면 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본체를 바닥에 두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럴 경우 먼지가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청소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청소를 하려고 컴퓨터 본체를 열려고 해도 혹시 망가뜨리진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섣불리 손을 대기가 쉽지 않은데요. 컴퓨터 분해 방법도 함께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 PC 사업팀의 백종원입니다. 인텔 CPU 같은 경우에는 CPU 주변에 있는 4개의 홀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홀 부분을 갖다가 일자 드라이버로 제낀 후 하나씩 뽑아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악력이 약하시거나 또는 PC에 대해서 섣불리 건드리기 어려우신 분 같은 경우는 CPU 분해 시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픽카드 부분은 보통 케이스에 연결된 나사를 분해해주고 슬롯에서 제거를 하신 후에 청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램 슬롯 같은 경우에는 부착되어 있는 고리 부분을 제끼신 후에 램 슬롯을 뺀 후 나중에 다시 끼워 넣으실 때 방향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삽입하여 주시면 되고요. 초보자분 같은 경우들 드라이버나 이런 딱딱한 또는 긁을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분해를 하시다가 메인보드 기판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회로가 단선되면서 작동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분해를 하시게 될 때는 전문가 분이나 또는 아시는 분과 같이 분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PC 청소법과 분해법 총정리 들어갑니다. 먼저 브러쉬를 사용해 가볍게 먼지를 털어낸 뒤 에어분사 스프레이 또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해 확실하게 먼지를 제거합니다. 청소를 위해 PC를 분해할 땐 재조립을 위해 분해 순서를 기억해 두시고 초보자일 경우 기계에 흠집을 낼 수 있는 딱딱한 도구 사용은 피해주세요. 오늘의 It's Solution! PC 청소법과 분해법 어떠셨나요? 이젠 필수품이 되어버린 여러분들의 PC 깨끗하게 잘 관리해서 건강한 IT 라이프를 이루시길 바랍니다.